예, 단야 선생의 단칼 전략, 단기 관심주, 중장기 관심주, 또두 종목 오늘도 발굴하겠습니다. MTNW 단야 선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난주 좀 눌렸었는데, 월요일 오늘 흐름들은 산뜻하게 가고 있는데요. 전략은요? 지금 일단 지수는 이제 상승세를 출발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직까지 뭐, 미국 국채금리 인상이라든가, 아직까지 어떤 주도주만은 나오는 부분 없고, 단순히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이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금 반등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할 업종 매출들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1차 지지 가격, 지난 수요일에 단칼에서 말씀드렸을 때, 1차 지지 가격 수준을, 지지 받고 일단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반등 분담에 3200 수준까지 반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 관련 일도 업종 대표 따라 사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라든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에 비해서 변동성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937포인트 수준,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을 거고요. 여기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918포인트 선, 여기서는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업종 대표들,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익 실현하시고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준비된 현금을 가지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중심 중소형주들 이런 것을 차라리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비교적 강하게 오르지만 오늘은 오히려 조금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쪽으로 현금이 적으신 분들은요. 종목 AS 하겠습니다. 오, 삼성 출판사가 들어있네요. 지난주에 엄청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회사 네. 측은 뭐 상장설 부인했음에도 급등 급락 변동성을 꿰주고 목표가는 뭐 진즉 달성했고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나요? 삼성 출판사는? 삼성 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스톱의 지분 가치에 비해서 평가돼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요일 날 이제 단칼에서 들고 31,500원 깨지 않으면 1차적으로 35,000원, 2차적으로 37,000원 여기까지 일단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 출판사와 같이 이슈가 있는 것, 자회사라든가 지분 투자 회사의 상장 이슈가 있는 것은 결국에 그 상장 이슈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강한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출판사는 일단 31,500원을 깨면은 추세가 꽤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25,000원대에서 기다리고 31,500원을 지켜준다면 31,500원에서 1차 35,000원, 2차 37,500원, 3차 4만 원 이렇게 단계적인 박스로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항공우주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이제 매수가를 줬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차익 매물 실현이라든가 직전 고점 매물 부담 받고 있지만 목요일 날그 항공 발사체 관련한 보도 자료가 일단 지금 예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시점에서는 우주 항공주들 또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35,700원은 이제 여기서는 지켜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6,000원 선을 다시 밀린다면 목요일 날 일정을 보고 매수하자. 1차 목표는 41,000원이고 41,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45,000원 수준입니다. 직전 고점 45,000원 수준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 섹터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AS 했습니다. 이제 오늘 관심주 알아봐야죠. 먼저 단기 관심주요. 오늘 이제 단기 쪽으로 말씀드릴 거는 애니플러스입니다. 예. 자, 요거는 잘 듣고 사세요. 아주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최근 들어서 OTT 관련돼서 방송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거든요. 지금 애니플러스 역시도 IP 기반 콘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고요. 일본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 듣고 사세요. 단가 지금 사셔도 이거는 크게 좋을 거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OTT 관련 산업이 외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1년도에 매출액은 30%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기대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주목할 거는 이제 웨이브와 합작을 하는데 웨이브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 동남아 3개국 7개 채널로 송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OTT 관련 이슈와 맞물려서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단 매수 가격은 바닥권은 1565원 선에서 일단 바닥권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비싸게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건 소형주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애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1565원에서 1605원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이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지난번에 여기까지 갔다가 이슈가 없이 밀렸습니다. OTT 관련주들 엮이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제시하지 않는 투자 매수 보고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서 1995원, 1990원 목표가로 보신다면 지금 1600원 미만에서는 이거 한번 좀 모아보시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금주입니다. 적금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보험업종이거든요. 지금 보험업종에서 제가 이제 고르는 거는 한화생명을 할까 현대해상을 할까 하다가 현대해상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 보험업종이 최근 들어서 금융업종에서 보험을 비롯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선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험업종은 코로나19 피해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자금 운용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보험업종들이 그동안 시장에 소외받았던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 손해보험 쪽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되면서 손해율이 증가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19로 해서 운행을 중단했던 그런 심리들이 이제 봄이 오면서 운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좀 증가될 수 있다는 다소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같은 보험업종들은 2022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07억에 가까운 자사주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수급 개선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보시더라도 이거는 이미 19,850원에서 바닥권은 만들어놨습니다. 19,850원에서 바닥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등주지만 되밀린다면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상황에서 매수가를 제시했던 거는 19,800원에서 2만 7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2만 1,000원 밑으로 2만 1,000원 이하로 매수 가격을 상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연기금들 손절 나왔다가 자사주 취득하고 있고 다시 연기금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더라도 현대해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이거는 낙폭 과대 욕심을 내본다면 3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보고서 나왔던 게 3만 3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였지만 안전하게 한다면 1차적으로 2만 4,500원 바로 여기입니다. 2만 4,500원을 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끌고 하신다면 2만 7,500원에서 3만 원까지 보실 수 있겠다. 금리가 인상되면 보험업종들의 운용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 두 번째로는 낙폭 과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 손해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업종들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 현대해상 말씀하셨고요. 앞서 애니플러스는 몇 차례 좀 주의를 주셨지만 시총이 500억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MTNW 다냐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